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사연을 한번 같이 보고, 네,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30분 정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키토식을 하는데도 공복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연입니다. 그래서 키토식 7일차고요. 16대 8 간헐적 단식 하면서 3kg, 어머 수분이 다 빠지셨네요. 건강검진에서 당뇨와 고혈압 판정 후에 키토식의 필요성을 느껴서 시작을 하셨다. 그런데 소변 케톤은 높은데 공복 혈당이 130 정도 된다고 하십니다. 그랬을 때 식사는 20에서 30g, 단백질 50g, 지방 100g 이렇게 세서 칼로리는 약 1500칼로리 정도 섭취해주고 있으시다고 하네요. 자, 뭐가 문제일까요? 일단 식사는 잘 하고 계신 것 같죠? 그런데 칼로리가 낮긴 하죠. 근데 이 문제를 잘 보면 공복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 게 사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잖아요. 지금 이분께서 당뇨와 고혈압 판정, 이게 아마 당뇨 전 단계 혹은 혈압이 좀 높다, 그리고 당뇨 위험군에 속한다라는 아마 진단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랬을 때 당연히 기존에 탄수화물 식단을 계속 해오신 분들은 공복 혈당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당뇨 판정을 받으셨다면. 그랬을 때 공복 혈당은 쉽게 잘안 떨어져요. 왜냐면 우리 몸에서는 혈당을 계속해서 사용하던 그런 습성이 있다 보니까 공복 혈당이 우리가 탄수화물을 딱 끊는다고 해가지고 바로 빡 끊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은 키토식 지금 7일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기간 키토식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케톤을 태우는 몸, 그러니까 케톤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케토시스 상태에 아직 들어가 계시지는 않는 것 같다. 물론 이제 소변 케톤이 높다. 한마디로 소변으로 다 배출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 몸은 탄수화물 위주로 돌아가고 케톤은 생성은 되는데 케톤을 에너지원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복 혈당이 높은 거고요.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식단을 컨설팅 해드렸던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한 3개월 정도 하셨는데 공복 혈당이 안 잡히셨었어요. 그분은 제가 권장드린 대로 계속 간헐적 단식 없이 키토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 공복 혈당이 안 잡힌다고 하셔가지고 아 그러면은 딱 일주일에 하루만 단식을 하자라고 하셨어요.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물 빼고 아무것도 안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랍게 2주 만에 혈당이 잡혔어요. 물론 지금 키토베베님이 키토식을 오래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키토식을 최소한 두달 해주시고요. 그 사이에 공복 혈당이 높은 거 크게 문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키토식 두달 하시면 어느 정도 혈당이 잡히실 수 있고요. 100 초반대로. 그러다가 아무리 해도 안 잡힌다고 하면 딱 5데이 단식이라든지 36시간 단식을 일주일에 한번 혹은 2주일에 한 번만 섞어주시면 혈당은 대부분 잡힐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미국에서 로우캅 컨퍼런스에 갔을 때 제이슨 펑을 만나서 이제 그 강의를 듣다가 이런 차원에서는 패스팅이 답이다, 그러니까 단식이 답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혈당이 안 잡힌 경우에는 거의 단식을 막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딱 하루 36시간 단식 정도만 해주셔도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시고 케토시스로 잘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고 혈당이 잘 조절되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토제닉 다이어트 중에 프로틴을 마셔도 될까요? 이게 김경민님 남성분이신 것 같아요. 키토식과 간헐적 단식 중이신데 식단은 아침에 비타민 하나와 운동 후에 프로틴 쉐이크, 점심에 계란 3, 4개, 그리고 삼겹살, 견과류, 그 저녁에 운동 후 프로틴.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단백질 너무 많이 섭취하면 잉여 단백질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렇게 마셔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운동을 매우 열심히 하고 계신 분 같고요. 일단, 키토제닉 다이어트와 기존의 운동 방법을 서로 섞어서 두 개를 병행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한끼 정도 실천하고 그리고 기존 다이어트, 그러니까 뭐 계란이나 아니면은 프로틴 쉐이크 같은 걸 드시는 걸 통해서 하이브리드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사실 키토제닉 다이어트라고 100%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일단 지방량이 너무 적고요. 단백질량이 너무 높습니다. 다른 거, 탄수화물량은 낮아서 여전히 운동이나 체중 감량에는 많이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맞아요. 미진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지방량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케토시스로 진입하시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식단대로라면. 물론 저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웬만큼 케토시스로 진입을 하겠지만 지방량이 너무 적고 단백질량이 너무 높으면 분명히 혈당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체지방의 감량이 더디다든지 혹은 근육이 생각보다 덜 붙는다든지. 왜냐면 우리가 케토시스로 확실하게 진입을 해줘야 운동할 때근 손실이나 이런 것들이 최대한 적고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계속 운동 과정에서도 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프로틴 쉐이크를 뒤지지 말라고 권장을 드려요. 심지어 운동하시는 분들께도 프로틴 쉐이크를 드시기보다 그냥 이제 BCAA 같은 그런 영양제성의 복합 아미노산 같은 거는 드셔도 괜찮은데, 물론 키토에 완전히 적응하고 나서 운동 후 프로틴 쉐이크 한 잔은 도움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끼니 대용으로 드시기를 권장드리지는 않아요. 키토 프로틴이라면 또 모릅니다. 그러니까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위한 프로틴이라면 거기에는 지방이 충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드시면은 에너지원의 보충과 프로틴의 보충도 동시에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프로틴 쉐이크만 드시는 건 저는 그렇게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네, 맞아요. 방탄커피를 차라리 먹는 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더 좋다고는 생각은 들어요. 에너지원의 보충이라는 차원에서. 근데 이제 근육 생성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보통 접근을 하시니까 그럴 때는 일반 식사를 저는 더 권장을 드리고, 프로틴 쉐이크 중에서도 키토 프로틴 형식의 이렇게 나온 제품들을 좀 드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해외에 주로 있고요. 이런 키토 프로틴 같은 경우는 경민님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절탄고지를 하게 되면 통풍이나 요산소 수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키토식 시작하신 지한달 되셨고요. 만성 피로나 약간의 우울증, 그리고 소화장애 등 나아지고 있고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근데 저탄고지 관련 다큐멘터리 중에서 저탄고지의 단점인 요산 수치나 통풍, 신장 질환 등의 문제를 봤고, 주변에 실제로 통풍이 온 사람이 있어서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상세하게 어떤 물질이 변해서 퓨린이 되는 건지, 변환 과정이나 위험한 요소가 궁금하고, 그리고 요산 수치 및 퓨린 등 통풍 유발 물질이 배출이 안 되고 쌓여 있다가 과당 등 탄수화물 섭취하게 되면 통증 유발 물질이 작용해서 갑자기 통풍이 오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 박주호님,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이거는 제가 영상을 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 저희가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너네 단백질 섭취 많잖아. 단백질 섭취 많으면 통풍 걸려.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단순화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키토식하면 나타나는 흔한 부작용에 의해 1번 탈모, 2번 설사, 변비, 3번 통풍, 요산, 4번 뭐 안구건조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입이 마른다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수분 부족, 당연히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이런 것들. 아주 단골 질문이고 너무너무 좋은 질문, 그리고 질문의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어떤 물질이 변해서 퓨린이 되는 건지. 자, 이 퓨린이라고 하는 걸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는 단백질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바뀌어서 이런 퓨린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아미노산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뭐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이런 얘기 하듯이 아미노산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아미노산, 단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 퓨린이라는 거는 단백질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퓨린이라고 하는 단백질 우리가 이제 섭취를 하게 돼요. 이게 어디에 많이 있냐? 뭐 동물성 단백질, 생선 어류, 그런 다양한 그런 단백질들에 이런 퓨린이라는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 퓨린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을 우리 몸에서 처리합니다. 대사를 하다 보면은 요산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런 요산으로 바뀌어서 이게 대부분 우리의 심장에서 걸러져서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요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크리스탈 모양의 매우 뾰족한 모양의 물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혈중에서 물리적으로 존재하다가 우리의 관절 같은 데에 쌓이게 되면 이 관절 사이를 매우 괴롭히는 염증성으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통풍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관절에 쌓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
어떤 물질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퓨린이라는 것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퓨린이 요산으로 변환이 되게 되고요. 요산 수치가 높을수록 우리는 통풍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산 수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 때문에 이 요산이 통풍을 일으키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상관관계가 매우 높고 그리고 과당 등 탄수화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산 수치가 높은 사람을 일종의 대사질환자라고 해서 우리가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당뇨 환자, 고혈압 환자, 그리고 비만 환자 등과 같이 요산 수치 역시 대사증후군의 한 지표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잘 대사되지 않는 현재 대사증후군의 하나고요. 우리가 통풍이 많이 걸리는 사람들을 비교해 본 결과 고요산 혈증, 그러니까 높은 요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고인슐린 혈증과의 상관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논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탄수화물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 요산 수치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 그러니까 퓨린이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이 변화해서 요산에 영향을 주니까 우리가 단백질을 적게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되게 상관성이 높은 거는 탄수화물이었다는 거예요. 탄수화물과 인슐린과 그리고 요산 수치가 연관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탄수화물의 섭취를 낮추고 과당의 섭취를 낮추는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요산 수치를 구조적으로 크게 높이지 않는 다이어트고요. 그리고 실제로 예일대학교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탄고지와 그리고 로우캅,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통해서 통풍, 그 통증을 많이 완화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염증 자체를 낮추니까요. 저탄고지로 인해서 염증이 낮아져서 통풍의 증상이 많이 개선됐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저탄고지라면 통풍이 높아지지 않나요? 라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 요산 수치가 탄수화물 수치와 관련이 있는데 저탄고지는 탄수화물을 낮추기 때문에 그리고 탄수화물을 낮추면은 요산 수치도 안정화되고 게다가 염증도 안정화되기 때문에 통풍 증상도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이 내용을 조만간 다시 한번 정리해서 통풍이란 무엇이고 그 기전은 무엇이고 그리고 저탄고지가 이 통풍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한 번 더 정리해서 드릴게요. 일단은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김주은님의 사연입니다. 자, 키토식을 하면 식욕 조절에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아침 저녁에 허벌라이크 쉐이크 그리고 점심에 일반식으로 6개월간 11kg 정도 감량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먹다 보니까 중간중간 간식이 땡겨가지고 음식을 자꾸 먹게 된다고 하네요. 이거 빵집에서도 지나치지 못하고 후회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입맛이 돌아와서 이 체중이 8월부터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군것질도 계속 한다고 하네요. 그동안 단백질 위주의 식사만 했는데 갑자기 키토식 시작해도 괜찮을지 그리고 라떼를 정말 좋아하셔서 우유를 제한하는 것 대신에 두유나 아몬드 우유로 하루 한 잔 정도 마시는 거 괜찮을지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자, 보면 첫 번째로 키토식하면 식욕 조절에 도움이 되는지 다 모두들 느끼시고 있죠. 키토식을 하면 식욕 조절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키토식을 하시게 되면은 쉽게 포만감을 느끼실 수 있고 더부룩함과 실제 배부름의 차이를 아실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식욕 조절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두 번째, 단백질 위주 식사만 했는데 키토식 식사를 해도 되는지 당연히 됩니다. 어떤 식사를 하시다가 키토식으로 넘어오셔도 무방합니다. 키토식으로 많이 넘어와 주세요. 그리고 라떼를 정말 좋아하시는데 우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유당 때문에 그렇죠. 두유나 아몬드 우유로 변경해서 하루 한 잔 드시는 거 괜찮습니다. 두유보다는 저는 아몬드 우유가 더 좋고요. 두유도 나쁘진 않은데 그 두유 안에 혹시 첨가당이 있진 않은지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준태님, 키토시스 진입이 잘 안 되는 사연입니다. 요즘 키토시스 상태에 들어가는 게 잘 느껴지지가 않는데 익숙해서 느껴지지 않는 건지 아니면 키토시스 상태에 잘 들어가지 못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다고 합니다. 평소 식단은 오후 2시에서 3시에 첫 끼 식사를 하시고 직접 만든 짬뽕으로 어차피 면은 안 넣으시겠죠? 그리고 운동 전에 부스터 겸 해서 몬스터 울트라를 드신다고 하네요. 이 음료수입니다. 카페인이 매우 많은 음료수고
매일 두세 시간 운동하시고 유산소는 월수금. 운동 후 단백질 보충제. 오후 10시에서 11시에 저녁 식사. 식단은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식단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매우 키토합니다. 김치 뭐요 정도는 괜찮고요. 오리고기, 뭐 소고기. 일단은 식단은 매우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식단은 좋은 것 같은데 먼저 중패님께서 키토시스 진입을 하실 때 느끼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걸 뭘로 파악하고 계신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몸 컨디션으로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두뇌 컨디션으로 많이 참고를 하고요. 두뇌에 뭔가 더 청명하고 사고력이 좋아지고 그런 이해가 잘 되고 기억력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로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키토시스 상태에 저는 어느 정도 진입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요 정도 식사라고 하면 그리고 너무 오래 익숙해지게 되다 보면 우리 몸이 케톤 수치가 어느 정도 굉장히 일정하게 나오게 됩니다. 초반에 할 때처럼 막 급등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0.8에서 한1.0 정도 사이를 그냥 꾸준하게 느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키토시스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나 지금 키토시스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잘 모르겠네.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가 좀 많을 수 있어요. 특히나 또 소변으로 측정해도 잘안 나옵니다. 소변은 우리가 이제 버리는 건데 버리는 케톤량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호흡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혈액 케톤을 통해서 이 케토시스 상태에 있는지를 그냥 스스로 의구심이 든다면 한번 정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케톤 수치를 측정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아, 이몸 상태가 케토시스구나. 아, 이몸 상태가 키토 아웃이구나를 명확하게 이제 느낄 수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케톤 측정이 더 필요가 없어지지만 지금 뭔가 판단할 때는 측정해서 스스로 몸에 대한 데이터를 쌓아놓으시는 게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익숙해서 느껴지지 않는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지금 드시는 식사만 봐서는 키토 아웃될 만한 그런 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몬스터 울트라가 있죠. 몬스터 울트라가 당류가 매우 높은 음료수고 우리 몸에 미네랄을 많이 갉아먹는 음료수기 때문에 조금 걱정은 돼요. 그래서 만약에 키토 아웃이다 측정했는데 이러면은 이 몬스터 때문에 아웃되실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고요. 하나는 당류가 너무 꽤나 높아서 그리고 두 번째는 저기에 들어있는 고함량의 카페인이 준팬님의 여러 가지 영양소를 다 갉아먹어서 우리 몸에서 충분히 필요한 케톤의 양을 생성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몬스터가 저는 제일 걱정이 되는 식사입니다. 네, 이걸로 오늘 사연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